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악기는 사이어 V3 2023년도 제품이고요. 새롭게 입고가 돼서 아마 올해 초에 이번 주에 입항이 풀려서 전국에 유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베이스는 블랙 무광 피니쉬, 이번에 새로 나온 뉴 컬러고요. 약간 피니쉬가 무광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번들번들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이 외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, 저는 검정을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. 넥 뒷면도 이렇게 피니쉬를 그대로 입혔고 매칭 헤드도 갔고요. 사이어 V3 베이스를 매년마다 접하게 되는데 이번 2023년도에 요번에 입항된 이 악기들은 정말로 혁명적이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 전에 사이어 V3 제품들이 물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지만 좀 단점이라고 말하면 좀 무게가 많이 무겁고 뒤쪽으로 쏠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고요. 이거 정도 무게면은 마호가니,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말인데 이 정도 무게면은 3kg대 나올 것 같은데요. 4kg가 안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잘 만들어낸 것 같고 여성분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이 무게가 가볍다는 거 상당히 장점입니다. 또 이 바디 쉐입을 보면은 가슴 안쪽으로 V3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안쪽으로 착용감이 좋았는데 V3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약했었는데 이 갈비뼈 닿는 이 부분에 그 바디 쉐입 자체가 좀 더 안으로 곡선이 들어가서 훨씬 더 연주로 이렇게 앉아서 연주할 때 내 몸에 잘 맞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가벼워진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. 두 번째는 바디 쉐입의 어떤 변화, 마감은 당연히 훌륭하고요. 세 번째로는 말로는 설명 안 되지만 녹음을 해보면서 느낀 게 액티브와 패시브 모두 차이가 많이 이질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. 특히 이런 현상들은 하이엔드 베이스에서 많이 추구하는 방식인데 포데라, 켄 스미스, 라크랜드, 페도스키 또 그 외에 유명한 해외의 브랜드들은 그 패시브와 액티브의 어떤 그 이질감에 대해서 연주자들과 함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V3 이 제품은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잘 그렇게 프리앰프가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악기들을 많이 주문해서 사용해보고 또 거의 수십 년 동안 악기를 많이 이렇게 중고, 새거, 주문 다 해봤는데 사이어 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,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칭찬하고 또 이게 악기를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가장 큰 거, 그거는 항상 이게 그 발전한다는 거야. 매번 물건이 올 때마다, 생산이 될 때마다 뭔가 그 단점들, 버그들을 수정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국내 브랜드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연주자들과 이제 상당히 피드백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만족스럽고 찾는 분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정말로 이 세계적인 브랜드, 세계에서 가장 파퓰러한 베이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정신들을 볼 때마다 저도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이 베이스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, 또 사이어 베이스가 또 전 세계 연주자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녹음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또 평가를 해주시고 국내에 이제 아마 이제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봐요. 이 사이어 V3 50만원대 가격에서 입문용이면서 실전용까지 쓸 수 있는 베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물론 다른 악기들도 다 실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악기는 녹음을 해도 되고 또 입문하면서 연주를 당장 투입을 하더라도 전혀
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잘 제작된 악기라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이 악기 정말로 이 베이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사운드 샘플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사이어 V3 패시브 재즈 베이스 사이언 드디어 두 달의 기다림 끝에 입고가 되었습니다. 아, 지금 이 컬러는 레드 컬러인데요, 사실 되게 강렬한 느낌이에요.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무대나 이런 그 연주했을 때 막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에 이렇게 또 피니쉬가 또 엣지 있게 이렇게 또 앞뒷면으로 올라가 있고, 무게는 뭐 사실 V3랑 거의 비슷한 무게고요. 사실 패시브 재즈 베이스 40만원, 그러니까 50만원 미만대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악기들이 많지가 않은데, 이 V3 재즈 베이스는 참 혁명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퀄리티는 뭐 사이어 마커스 밀러 이 브랜드로 나온 베이스들은 너무 다 좋기 때문에, 예, 이 정도 가격대에서 뭐 스콰이어 어피니티 좀 비슷한 가격대일 것 같아요. 뭐 어피니티가 좀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 매력적인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. 내구성도 좋고, 일단 튜닝 계속 이제 테스트라고 녹음을 했는데, 튜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맞추면은, 이런 저가형 악기들이 좀 단점이라면은 튜닝이 자꾸 풀리고 연주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, V3 제품은 튜닝도 되게 안정적이고, 슬랩을 많이 연주했는데 전혀 이렇게 문제되지가 않고 있어요. 주저앉거나 그런 현상도 없고, 피치도 안정적이고, 그리고 일단 사운드는
예, 옹골식이 아주 정말로 미들레인지가 좋으면서 이 패시브 악기답게 어떤 앰프들을 이렇게 잘 만나면은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. 일단 예, 밸런스 너무 좋고요. 지금 4대가 입고됐는데 그 블랙 무광이랑 소닉 블루커는 벌써 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약이 끝났고요. 국내에 아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방 조기 소진이 될 것 같고, 이 레드 컬러, 이 레드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, 저는 처음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가 했는데 이렇게 딱 연주해보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보고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게 그 유광이었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게 무광이기 때문에 사틴 피니시, 무광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. 50만원 미만대 이 입문용 악기로는 정말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뭐 패시브, 뭐 리어 픽업, 프론트 픽업, 슬랩, 그 다음에 뭐 양쪽 픽업 다 사용해서 세팅 하나도 없이 그냥 기본 사운드로 세팅 하나도 안 하고 박스에서 꺼내자마자 그냥 연주를 한 거거든요. 그런데도 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요. 이제 뭐 악기를 받으시고 세팅을 하고 만지고 그러면 더 좋은 사운드를 내줄 것 같습니다. 예, 무게 밸런스 너무 좋아요. 지금 예, 빨리 이 제품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V3 제품도 액티브 패시브 V3P 이 제품은 더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V3P는 5월쯤 입고 예정이라 아니 V3 제품은 5월쯤 입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뭐 이게 패시브 재즈 베이스만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예,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뒷면도 아주 이렇게 도장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예, 정말로 사이어 덕베이스에서 수입하는 예, 수입이 아니죠. 덕베이스에서 인증하는 사이어 V3 패시브 재즈 베이스 예, 사운드 샘플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